기침이 좀 오래 가서 그렇죠. 이분이 꿀을 먹었고 바로 낫다고 해서 당장 지금 꿀을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인후통에 도움이 되느냐? 네. 도움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일단 인후통이라는 게 그냥 목 주변에 느껴지는 통증을 이야기하는데 원인이 매우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꿀의 그 끈끈한 점성 뭐 이런 것들이 목에 있는 그 통증 원인 물질을 이렇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네. 그다음에 벌이 이 꿀을 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이꿀 속에는요, 뭐 꽃가루랄지 또는 저장 과정 중에 오래 저장대라고 하는 천연 보존 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꿀의 네. 추출 과정 중에 벌집에 있는 뭐 프로폴리스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이런 다른 다양한 물질들 때문에 인후통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또 통증이 완화될 아, 수도 있는 그래서 거죠. 감기 걸리면 꿀로 만든 생강차나 인삼차를 마시는군요. 이게 이제 꿀하고 영향이 그렇죠. 있군요. 일단 꿀 자체도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꿀로 만든 생강차나 인삼차, 이 생강과 인삼도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귀한 약재인 인삼 같은 것들을 보관할 때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얇게 네네. 이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슬라이스해서. 꿀에다가 재놓잖아요. 자, 네. 이렇게 되면은 산소하고 접촉도 막아지고요. 수분 함량도 떨어뜨려지고 꿀 속에 있는 다양한 항균 물질 때문에 이 인삼이나 생강의 보존력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요거 잘 보관했다가 감기 걸리고 아파지고 으실으실 추우면 꺼내 먹으면 꿀도 도움이 되고 생강이나 인삼도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네. 우리의 그 현실 속에 있는 감기약이 될 수도 있는 아, 거죠. 꿀이 항균효과 있는데 요걸 타갖고 생강차, 계피차, 인삼차가 그렇죠. 감기 엄청 좋군요. 근데 그럼요. 아까 소개한 청취자 질문 내용에서처럼 혓바늘에 발라두면 낫는 것도 꿀의 항균력 때문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인후통이 줄어든다든지 인삼의 저장성이 증가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꿀이 갖고 있는 항균성 과 연관성이 높은데요. 혓바늘 역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그 부분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골막 올라오는 거죠. 자, 이런데 네. 꿀이 닿게 되면은 꿀 속에 들어있는 항균력이나 항바이러스 성분들이 그 접촉적인 면에 의해서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혓바늘의 반응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근데 겁니다. 꿀을 보면 잡화꿀, 아카시아꿀, 밤꿀 등 종류가 많던데 그렇죠. 그 벌통 속에는 꿀을 꽃 종류에 따라 어떻게 나눠요? 그렇죠. 우리가 벌통에 이렇게 보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꿀들이. 네. 이거를 나눈다. 뭐꿀 종류별로, 꽃 종류별로 나눈다.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 꽃들의 경우에는 특정 꽃이 필 때, 네. 그때의 꿀들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 벚꽃이 좀 피잖아요. 네. 그러면 꿀 중에 벚꽃꿀이 또 있어요. 예. 드셔보셨어요? 뭐니요? 드셔보시면 진짜 벚꽃 향이 아, 그래요? 나거든요. 자, 오. 양봉을 하는 분들이 벚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서 벚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을 갑니다. 빈통을 네. 가져가서 그때부터 꿀을 모으죠. 그리고 네. 벚꽃이 딱다 지면 꿀을 싹 모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벚꽃만으로 만들어진 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좀 예전에 받아. 신문 기사 같은.